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국 엄마 티마입니다. 트레이드조에서 한 달 만에 또 신상품들이 있어서 사서 지금 간식 먹고 있어요. 제 입맛에 맞는, 어쩌면 제가 되게 초딩 입맛이거든요. 저한테 딱 맞는 맛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초콜릿 잘 안 사주시잖아요. 초콜릿 대신 요 과자를 사주셔서 할로윈 분위기를 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요 포장지 너무 예뻐요. 그리고 감자예요. 감자칩. 이렇게 귀신 나오는 감자칩. 할로윈에 딱 맞는 과자예요. 자, 그럼 애틀맘과 함께 쇼핑 출발하시죠. 네, 첫 번째 구입한 것은 올게닉 펌킨 브레드입니다. 3불 99. 아주 아주 맛있어요. 정말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 아침에 샌드위치 만들어서 먹어도 맛있고요. 예, 두 번째는 피치, 복숭아와 맹고 요거트예요. 저희 작은 아들이 아주 좋아하고요. 저도 아주 부드러워서 좋고, 여기에 청국장가루 한 스푼 듬뿍 넣어서 먹으면 영양가는 업업. 너무 맛있습니다. 뉴욕에 못 가서 몸살난 뉴욕 대학생 저희 작은 아들을 위해서 뉴욕 스트립 스테이크를 샀습니다. 파운드에 9불 99. 요 하나가 12불 13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들을 위해서 돈 좀 썼어요. 네, 그리고 2불 99짜리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입니다. 요번에는 진저를 샀어요. 저희 아들하고 신랑은 싫어하고요. 저만 좋아해요. 생강 맛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할로윈에 먹어야 되는 할로윈 귀신 고스트 포테이토 칩이에요. 아주 아삭아삭아삭한 게요. 아주 얇고 맛있답니다. 샐러드 드레싱인데요. 세서미 시드 드레싱. 예, 동양적인 맛, 동양적인 풍미. 예,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시고요. 예쁜 파스타도 있는데 가격 대비 짱. 9불 99센트짜리 파스타, 리본 파스타 하나 샀어요. 짜잔 짜잔. 예, 칫솔. 이 칫솔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데요. 굉장히 오래 쓰고 또 이렇게 곡선이 있어서 사용하기도 편하고요. 저희 3명 거 색상별로 하나씩 구매했습니다. 제 최애 인스턴트 커피는 바로 트레이드조의 요 100% 콜롬비아 인스턴트 커피예요. 병도 예쁘고 딱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크면 오래 먹고 질리고 또 맛도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오면 사는 커피입니다. 트레이드조의 홍합은 제가 처음 사봐요. 이걸로 홍합국을 끓이면 맛있다고 누가 알려주셔서 처음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집에 가서 여기에 조금 더 뭔가를 애드해서 한번 홍합국 멋지게 한번 끓여보죠.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브렌지노 필렛. 브렌지노가 농어, 한국말로 농어. 농어 뼈 없이 해놓은 거라 먹기가 굉장히 편해요. 요 하나에 9불 99인데 이 안에 4개에서 5개 정도가 들었거든요. 뼈도 없고 비린내 별로 안 나서 어린아이들이 먹기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최애 아이템, 갈비죠. 갈비. 항상 오면 3, 4개는 기본으로 예, 사고요. 저희 시카고 아들한테 갈 때 10개 사갖고 갔어요. 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오늘은 작은 아들도 집에서 있는 우리 작은 아들을 위한 윙. 양은 되게 작은데 윙은 워낙 다른 데서도 비싸니까 5불 99 전에 혼자 충분히 먹을 양이 될 것 같아서요. 샀습니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파전. 예, 항상 오면 이것도 쟁겨서 사는 편입니다. 오늘은 두 개만 사겠습니다. 파전. 예, 펑킨 맛 요 롱 과자도 빠뜨리면 안 되겠죠. 가을에 지금 꼭 먹어야 하는 맛있는 과자. 예, 그리고 또 하나 펌킨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이에요. 아, 아이스크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요것도 요때 아니면 못 먹는 거예요. 꼭꼭 먹어줘야 하는 아이스크림과 과자였습니다. 이제 쇼핑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산하러 가볼까요?
아, 하나 또 빠뜨렸네요. 저희 토비가 요즘 사료는 안 먹고 이 오트만 먹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건강한 것 같거든요. 벌써 지난번에 산 거 다 먹어서 오늘은 트레이드조에서 또 하나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토비처럼 같이 먹으면 좋은데 저는 이 오트가 잘 땡기지가 않네요. 가끔 밥에 넣어서 먹어요. 저희 큰아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오트밀을 먹는다고 하는데 저도 좀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쇼핑 끝냈고요. 계산하고 가서 그러면 얼른 요리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봐주세요. 작은 아들을 위한 스테이크. 간단하죠? 올리브오일 미리 좀 발라놓고요. 소금, 후추, 갈릭 솔트. 모든 제 요리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갈릭 솔트. 뿌려서 맛있게 구워줬습니다. 혼자서 이거 뚝딱 금방 다 먹어요. 하나 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펌킨 브레드는 가게에 가져가서 아침에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치즈 올리고 아보카도 올리고 스크램블 에그보다는 저는 이렇게 프라이를 좋아해서요. 이렇게 프라이 만들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요 빵 안에 요 곡물들, 견과류죠? 아삭아삭 씹히는 게 너무너무 고소해요. 꼭꼭 사서 드셔보세요. 와, 맛있어 보이죠? 풀포기예요. 만들었냐고요? 아니요. 트레이드조에서 바베큐 요 커피 소스라고 해야 되나요? 시즈닝을 샀고요. 요 풀폭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바베큐 소스도 샀고요. 아, 빨리 말씀드려야 되겠다. 사실은 코스코에서 산 거예요. 예전에 손님이 많을 때는 직접 돼지 사다 삶아서 만들었는데요. 요즘은 간단하게 이렇게 스모크 풀폭 사서 찢어서 팔고 있습니다. 요 한 팩이면 보통 한 네다섯 명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요거 사다가 만들어서 드세요. 정말 정말 맛있어요. 농어 생선도 뼈가 없어서 이렇게 마늘, 양파 넣고 식용유에서 구워서 먹었는데요.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물론 비린내 나는 생선을 좋아하는 저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주 담백합니다. 어린아이들 있으신 분들 꼭꼭 사서 아이들 해주시면 급할 때, 반찬 없을 때 아주 일품 요리예요. 그리고 요 홍합탕. 네, 처음 해봤는데요. 파, 마늘, 이것도 마찬가지로 넣고 양파 넣고요. 보글보글보글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물만 부어서 이렇게 먹었는데요. 이것도 별미더라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다음에는 알지에서 파는 홍합 사다가 한번 해볼게요. 더 맛있고 더 싸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